네.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클래스에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잠깐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이 나이 보고서 스포츠 댄스 배우는 거 좀 민망하긴 하지만 배움의 나이가 어딨겠습니까? 처음이라 잘할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많이들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세요. 환영합니다. 예. 네. 아, 저희 클래스가 커플 댄스를 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말인데 여기 우리 학원의 자랑 우리 손담미 학생이 오늘 많이 도와줄 거예요. 예.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자. 수업에 앞서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도록 할게요. 다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앉아주시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발을 벗어주세요. 아, 그래? 자, 신발 벗으셨으면 자, 발을 맞대고요. 파트너와 발을 맞대시고 자, 다리를 쭉 벌립니다. 그래, 다리. 손을 맞잡으세요. 아. 자, 제가 신호를 드리면 쭉 당겨서 상대의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자,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굽히시면 스트레칭이 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아우, 너무 자, 힘든 것 같아요. 신호 드리겠습니다. 손 잡으시고 갈게요. 시작. 1, 2, 3, 4, 5, 6, 7. 예, 몸은 다 풀린 것 같으니까 자, 다들 신발 신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을 따라가기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 보시고요. 따라하시면 돼요. 예, 예.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 앞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쉬운 동작이에요. 자, 제가 신호 드릴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보셨죠? 예. 간단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막 스트레칭만 했는데도 너무 막 힘들고 더워서요. 저 옷 좀 벗고, 예, 편안하게. 와, 이거 진짜 힘드네요. 준비되셨죠? 예. 자, 그럼 갈게요. 자, 준비 자세 취하시고요. 신호에 맞춰서 신나게 절도 있게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굉장히 너무 절도 있으세요. 네, 너무 좋은데요? 되게 힘드네요, 근데. 보인데도 그런데요. 네, 예. 이 정도면 뭐 다른 동작 예, 문제 예. 없으시겠어요. 자, 그럼 다음 동작 우리 이어갈까요? 이번 동작은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여자분이 턴을 이용해서 남자분께 가면 남자분이 허리를 잡고 몸을 뒤로 젖혀주는 동작이에요. 자, 설명 들으셨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신호 드릴게요. 시작. 1, 2, 3, 4, 5, 6, 7. 보셨죠? 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절도 있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두 분 해볼까요? 손 잡으시고 자, 가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해요. 에이! 제자리! 아니 뭐 이 정도면은 뭐 우와. 자질이 있으신데요. 예. 오, 되게 어렵네요. 네네. 저 다음 마지막
우리 수업의 마지막 동작인데 이번 동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돼요. 예. 자, 앞으로 나오시고 이번 동작은 여자분이 남자분의 다리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손은 크로스로 잡으시고요. 자, 저의 구호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한 마리의 새처럼!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이 동작이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준비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팔 크로스로 잡으시고 자세 제대로 잡아주세요. 자, 자세 제대로 제대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니 제가 긴장을 하면은 좀 가끔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되게 유난스럽게 그러니 다 객기 방금 끼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자, 다시 준비 자세 하시고. 자,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손 크로스. 자, 구호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파이. 빨리 나와요! 뭐야, 뭐야? 빨리 나와요! 아, 너무... 빨리 나오라고요!